네,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전 세계 각종 셀럽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JP 모건에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이클 하트넷의 말말말인데요. 자, 연준은 현재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루징, 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플래닝했던 것, 계획했던 것보다 금리를 더 빨리 인상해야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죠. 자, 이제는 연준이 정말로 50bp 인상을 고려해야 될 때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이 마이클 하트넷은 주주들에게 나스닥에 대해서도 매도를 조언했습니다. 금리 인상 당장 1월부터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소수지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이야기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확실히 그렇죠. 의견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자, 그럼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정말 중요한데 네.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나 입장을 보여줘야 우리가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근데 화면에 나오시더니 50bp 금리 인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지금 연준의 대책이 뒤처졌다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연준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50bp 해야 된다. 그래서 페드가 더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나스닥이 이제 10% 이상 이제 떨어지고 이러는 상황에서 지금 실적들을 예상을 해보니까 지금 나스닥 종목의 40%가 네. 고점 대비 50% 정도는 지금 조정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하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재미난 거는요. 월가에서 올해 미국 성장을 3% 이상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기업 이익도 한 자릿수 이상이 이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경기는 좋아요. 경기는 좋지만 유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이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높이 갔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가가 버텨낼지에 대한 지금 의문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몇 군데 나온 보고서들을 했는데 공통된 게 딱 한 가지예요. 올해는 미국 주식에 진짜 올인하지 말고 투자 지역을 분산해 보세요. 이게 미국의 지금 투자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중국을 보시면 거꾸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잖아요. 되겠죠. 그런 점들을 보시면은 이 투자 지역 분산에 굉장히 신경을 쓰라는 얘기가 있고요. 사실 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사실 투자하기 2022년에 네. 투자하기 좋은 나라 2위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좀 든든하게 이런 부분들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장입니다. 네. 자, 이번 주에 과연 FOMC에서 공격적인 정말 대응을 할지 가장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황민정 캐스터. 네, 올해 투자자들은 리튬에 주목할 것 같습니다. 다음 셀럽도 월가의 매니저인데요. 자, 리튬에 대해서 raw materials, 원재료 공급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면서 바틀넥, 병목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했네요. 네, 다음 문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체 브라운은 리튬이 essential, 아주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산업혁명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리튬 가격 올해 80% 폭등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전기차 배터리의 소재가 돼서 각광받고 있는 리튬 이야기 역시 앵커님 고문인가 나눠보시죠. 네, 다음 네. 이야기는 리튬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이야기인데 뭐 리튬 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올해 뭐 여전히 뜨거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얘기가 리튬이 굉장히 설탕, 과거에 설탕이 겪었던 그런 수급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꺾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리튬은 두 가지입니다. 수산화 리튬이 있고 탄산 리튬이 있고요. 네. 수산화 리튬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NCM이나 NCA에 들어가고요. 이제 탄산 리튬은 LFP 중국에서 하는 건데 수산화 리튬은 5배 올랐어요. 탄산 리튬은 50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격 하락이 있으려 그러면 공급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올해도 수요는 64만 톤, 공급은 63만 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분명히 예, 가격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더 많은 양의 채굴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여기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의 어떤 생산 공급량 증가가 굉장히 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옛날에 리튬을 생산했던 염호들에서 지금 또 따르게 찾아내는 부분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리튬의 수요와 공급의 흐름도 체크를 해 보시면서 역시 뭐 자연스럽게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리튬의 흐름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셀럽 이야기 강미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러시아에서도 채굴을 금지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마이클 린코가 오늘의 마지막 셀럽인데요. 자, 현재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fear,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타이트닝 사이클, 긴축 사이클에서 거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주말 새 비트코인 3,500달러 하회하면서 두 달 만에 반토막이 났는데요. 역시나 자세한 이야기 앵커님 고문님과 나눠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다양한 셀럽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은 역시 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네. 주말 사이에 폭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엑소더스라는 말이 이제 나왔어요. 대탈출이 시작했는데 7만 불 갔던 게 작년 11월인데 지금 3만 5천 불 갔으니까 진짜 두 달 만에 이제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들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기술주와 똑같이 동일하게 인식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면 비트코인도 지금 내려가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이 전망을 해볼 때는 그래서 4만 불, 특히 5만 불에서 저항선이 생길 줄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넣었기 때문에 5만 불에서 막아주고 4만 불에서 막아주는데 이제 그게 뚫렸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 시기에는 사실 금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뭐 디지털 금이라는 비트코인이 지금 내려오는 부분 이것을 지금 어떤 큰 장기적인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는 진짜로 조금 더 지켜봐야지만 여러분께 좋은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비트코인의 흐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멘텀들이 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받쳐줄지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하고문과 함께 했습니다. 고문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